태풍 마이삭은 큰 피해를 줬던 매미와 비교되며 역대급 피해를 주지 않을까 걱정이 컸었는데요. 피해가 속출하기는 했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재난안전시스템을 갖춘 덕분으로 분석됩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영양에서 작은 가게를 하는 박정효 할머니는 태풍이 닥친 지난 밤을 집 대신 마을 회관에서 보냈습니다. 물이 마침 들 찼어요. 다리에요. 그리고 넘는다고 정산들 막 들으러 왔대요. 차가지고. 그래가지고 나갔어요. 이렇게 사전 대피한 주민은 경북 12개 시군 469가구 613명입니다.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저지대나 산사태 위험지구에 사는 주민들로 마을 회관이나 다른 친척네 집 등으로 옮겨 안전하게 태풍을 넘겼습니다. 태풍 매미 때 경북의 인명피해는 사망 16명에 실종 3명. 하지만 이번에는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당시 피해액은 6,600억 원. 아직 집계가 진행 중이지만 이번 피해는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난안전시스템을 꾸준하게 마련해온 덕분으로 분석됩니다. 이번에 저희들 도에서는 역점적으로 사전 대피를 시켰습니다.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했습니다. 또 당초 예보보다 내륙으로 더 들어오면서 태풍이 경북 북부를 관통했지만 매미 때보다 바람은 약했고 강수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10호 태풍 하이선이 곧바로 북상 중이어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